먹을 것은 우왕이 쿡방에 이어서 해물찜 완성하고서 이제 먹방 타임. 자, 먹방 타임.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괜찮은 것 같아요. 짠. 매콤. 맵게 만든 해물찜. 맛있는 것만 넣었어요. 아, 무겁다. 괜찮죠? 아이고, 뭐가 떨어졌냐. 괜찮죠? 자, 목말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간장 찍어 먹을 거 여기 앞에, 여기다 놓을게요. 보이시나? 푸드가 방해되네. 꽃게를 넣어가지고 아주 실합니다. 꽃게는 세 마리밖에 없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려운데, 아이씨, 나중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여기다 껍데기 버려야지. 옷다 버려도 돼요.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조개를 껍데기를 엄청 많이 버렸어. 그쵸? 지금 있는 게 조개 껍데기를 엄청 많이 버렸어요. 왜냐면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냄비가. 그래서 이게 실은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엄청 많은 양인데. 먹어볼게요, 일단. 짠! 전복이당! 진짜 맛있게 됐어요. 너무 맛있게 됐어. 그리고 와사비장. 다못 먹어도 상관없고 다 먹어요. 막상 먹다 보면 금방 먹어. 저 일주일에 딱 두 번만 하기로 했잖아요, 조개랑. 해물 못 먹어요. 더 맛있는 거 해줬어요. 본인 입맛에 더 맛있는 거. 카리비도. 진짜 딱 감칠맛 나면서, 와, 매우면서, 명분은 뭐예요? 뭐, 뭔가 터져주면? 아, 왜냐면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기지 못해요. 이거 셀 줄 안 주긴 한데, 아, 진짜 잘 만들었다. 나 나중에 진짜 집에 팬 초대 먹방 이런 거 하면 꼭 만들어줄게요. 치즈리님 맞아요. 옆에는 작두콩파. 와, 너무 맛있다. 순미 안녕. 순미 아연이 봤었다며. 부럽다. 우리 부산인데 가까운데 만나자고. 간이요? 양념장을 만들었죠? 양념장 만드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냥 뭐 똑같아요. 솔직히 양념장 만드는 거 다 똑같아. 제육볶음 만드는 거는 뭐 만드는 거 다 똑같아요. 낙고수 깻잎 어서오세요. 다 똑같은데 이제 해물 맛이 우러나니까 해물 맛이 되는 거야. 진짜 그래요. 양념장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거기에 취향에 맞게 좀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설탕을 더 넣고, 뭐 맵게 먹고 싶으면 뭐 청양고춧가루나 아니면 꼭뭐 그런 걸 넣고. 아, 캡사이신 넣은 게 완전. 원래 캡사이신은 잘안 먹는데 그거는 너무 맵게 먹었다가 속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꽃게 알도 있고. 근데
여기 음식에 넣 섞이니까 괜찮네. 저는 해산물 좋아해요. 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어렵지가 않아. 저 음식, 저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예 밥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 양념장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저 음식 만들 때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오늘은 청양고춧가루가 떨어져서 청양고춧가루 반이랑 그냥 고춧가루랑 섞었고, 덜매울까봐 그 캡사이신을 넣었고, 액젓 넣고, 간장을 넣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 가게를 하셨었는데, 나 원래 옛날엔 간장 넣었거든. 간장 안 넣으니까 더그 담백함?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간장 맛이 안 나고. 그리고 고추장도 원래 넣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고추장 넣으면 텁텁하고 별로 안 좋아. 고춧가루로 음식 만드는 게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탕도 미원 살짝 넣었어요. 식당에서 파는 맛을 내고 싶어서. 미도 우만둥이랑 미더덕이랑 반반 넣었어요. 액젓, 아 멸치 액젓 넣었어요. 젓갈이 아니라 액젓. 그거는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뭐 어디서 넣으라고 한건 없고, 액젓이 약간 짭조름한 맛 내주잖아. 미원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차이 진짜 많아요. 그 감칠맛이 달라. 미원이 뭐안 좋다 뭐 하다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거 꽃게가 싱싱하다 보니까 그물이 들어가 있어. 요 알. 알찬 거. 요리 잘해서 좋겠다고? 에, 근데, 먹을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일단 다리를 좀 뗄게요. 간은 소금으로 해요? 간안 했어요. 그냥 이 자체요.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간 굳이, 저는 좀 그렇게 짜게 먹으면, 근데 이것도 짜! 나랑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아. 폭파 아닙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다. 밥은 봐서요. 볶아 먹던지. 이빨에 끼고 그러는데 그 먹다 보니 스킬이 늘더라고요. 방송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날그날 달라요. 아, 손에 다 묻지만 이 맛에 먹는 거지 뭐. 이게 해물이 여러분 진짜 많은 거야. 뼈를 그 껍질을 다 제거했어요. 껍질을 다 제거해서 그런데 진짜 많은 양이야. 장갑 저는 안 껴요. 전뭐할때 장갑 안 껴요. 왜냐면 간그 장갑이 이렇게 조개 가리비. 야 이건 개조개다. 장갑이 커서 불편해. 우왕이 아직도 방송하니? 그럼 여기 채팅창 올려야겠다. 만든 거예요.
작두콩차입니다. 맥주 아닙니다. 작두콩차. 라코스테님이나 펜가입 해주시죠. 요건 미더덕. 미더덕은 익히면 오만둥이는 그거 알죠? 뽀득뽀득 씹히는 꼬득꼬득한데 미더덕은 익히면 없어져요. 쭈그러들어요. 작두콩차. 파수님 근데 왜 반말이야? 지금 군대 전역한 거면 나보다 훨씬 동생이겠구만. 이거 대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생일 감사합니다. 5570님. 28살입니다. 반말해도 돼요? 와, 걔 진짜 많이 들어있어. 걔를 너무 크게 넣어가지고.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좀 이따 먹을게요. 가리비. 이렇게 조그맣게 다 껍질 제거해서 계속 들어있어. 직접 했어요. 한 200명 넘었어요. 싫어합니다. 여긴 막 건빵뿐 뿐밖에 없네. 그럼 여러분들이 팬가입 해주시면 되잖아요. 팬가입 뭐가 어렵다고? 결혼 얘기 그만하세요. 그 질문 지겨워 죽겠어요. 자주 좀 와주세요.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넷째 고양이 스님 누구세요? 팬가입 안 해주셔도 같이 놀아요. 식사는 하셨는지? 오우, 아, 뜨거워. 이분 엄마 돌골 브레이커? 뭐래? 나가고 싶냐? 여러분 너무 미디어만 믿지만 아닌 부분은 없지 않지만. 아씨, 깔맞춤 아닌데. 아, 오늘 술 안 먹어요? 일주일에 두 번. 명분 있을 때만. 식욕과 성욕은 비례하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나는, 그 뭐야. 단식해야 돼, 단식. 그거 진짜 틀린 말이에요. 새우도 이렇게 있고요. 직접 만들었어요. 오늘도 명분 있으면 술 먹음. 명분 있으면, 명분 뭐. 있겠어요? 별풍선 하나 받았는데, 오늘. 돼지다. 저 돼지인 거 이제 알았어요? 새우 머리는 근데 구워야 맛있어. 살이 쪘어요. 원래 말랐어서 그런 거지. 살이 안 찌는 게 아니라, 원래 더 말랐던 거예요.
전 요리를 좋아해요. 자주, 거의 매일 뭘 만들어 먹어요. 왜냐면, 그 가성비를 따져보면 진짜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너무 저렴한 가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우왕치면 나와. 이게 해물 18,000원치밖에 안 돼요. 국물이 많아진 거야. 전분을 내가 조금 넣었나 봐요. 근데 절대 국물 뭐 많은 건 아니에요. 먹다 보면은 이렇게 국물 많아 보여요? 국물 별로 많지 않은데? 걸쭉한데. 반찬은 나도 안해 먹어. 국물 먹으면 되지. 하나도 안 싱거워요. 조개. 아, 미더덕이네. 남친은 뭐 식비 얘기 막 하는데, 남자친구는 뭐 남편은 뭐돈 많이 벌어 갈때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먹는 거내 돈으로 먹지, 뭐. 내가 뭐, 뭐, 그거야? 얻어먹는 사람이야? 그래놓고, 그런 사상을 가졌으면,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한테 다 사주던가. 여자친구 사달라고 하면 김치 열라고 욕할 거면서. 그러면 더 많이 먹으면, 뭐, 누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 이런 소리 왜 해. 레시피 인터넷에서 치는 게 빠릅니다. 뭐, 저의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아우, 이건 개조개인가 그거예요. 투저요? 인터넷이요. 레시피는 다 바뀌어요. 막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엔 그래요. 요리 초보자분들은 레시피가 보고 따라하지만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면 자기 스타일로 조금씩 바뀌게 돼. 해물은 시장에서 싱싱한 거, 생물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제도라서 해물이 다 싱싱해요. 두 분님 또왜 왔어요? 두 분님 나가? 응, 아, 들었다 나가? 나가고 그냥 내 방송 아, 안 온다고 하시던가. 또 저래, 또 저래. 그냥 확인하러 들어와. 진짜 웃겨. 이거요? 이거 어디 건지는 모르겠어요. Made in Korea 맞아. 이사 왔어요. 거제도라 싼게 어딨어. 장평도 아니고 고현도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너미 집을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건 크다. 너미 집을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해물찜도 그냥 가서 해물찜 재료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시장 가서 그러면 막 홍합 뭐 이런 짜잘 별거 쓸데없는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꽃게 조금이랑요, 전복 마늘어치랑요, 뭐 가리비 마늘어치랑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맛있는 걸로만 먹을 수 있지. 그냥 해물찜 재료 주세요 하면은 별거 아닌 거 주더라고요. 내 경험상. 딱 원하는 거 딱딱 말해야 돼. 전복도 많아요. 새우도 많고. 이게 조개 껍데기를 다 벗겨놔가지고 적어 보이는데 눈 감고 잡아도 해물이야. 매워요. 우리 홍게
감사합니다. 펜갈 감사합니다. 18,000원어치입니다. 넓게 물어주고 싶어. 직접 만들었어요. 저번에는 해물을 한 3만원어치 샀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물 남고 두 번 해먹었잖아. 식구를 안 걸면 시청자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미더덕하고 우만둥이도 있어요. 요 아래 다 깔려있어요. 저는 미더덕찜 자체도 좋아하거든요. 그 우만둥이찜. 맞아요, 뚜뚜키님. 개를 좀 작게 잘라서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것도 암개라서 살이 꽉 차있습니다. 옆에는 차예요. 차. 잡두콩 차. 티백 보이시죠? 아, 뜨거워.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치아 나가면 큰일 나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작두콩차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은 질문, 그러니까 너무 같은 질문은 계속 대답하기 저도 힘들어서 다 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물어봐서 대답해주면 안 듣고서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말아요. 살이 쪘는데도 마른 거겠죠? 근데 절대 안 말랐어요. 저 뱃살 쩔어요.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 고백부부 보시는 분, 나 요즘 고백부부 보다가 맨날 울고 그래요. 저 28살이에요. 오늘은 국물이 좀 많게 됐다. 맞네. 원래는 해물찜 할 때 물 다 버리고 해야 돼요. 그래야 국물 안 생겨. 그냥 야채에서 나오는 그거로 해야 돼. 전분을 너무 많이 넣어도 맛 없으니까 그냥 야채에서 나오는 물로만 해서 전분 넣고. 오늘 근데 제가 전분을 조금 넣었어요. 우왕 누나 길 가다 봤어요. 그건 거짓말인 거 알아요? 달라라 공주님, 그 다시 보기로 보는 수밖에. 그 질차 태놓으시면 알람 가거든요? 그 알람을 켜두세요. 그러면 방송 키면 알람 안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가 너무. 망삐님, 나 아산 안 살아가 이사 왔어. 저 아산 안 간 지 한참 됐어요. 본척 하지 마세요. 저 28살에 방금 말했잖아. 그 어그로는 너무 지겨운 어그로야. 동상이몽 맞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많죠? 다른 분들이 방송 안 하시나? 좀 싸근싸근하게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말투가 원래 이래요. 여러분한테 뭐 싸가지 없게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말투가 톡톡 탁탁 이런 말투도 있고 뭐 어그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뭐 싸근싸근하게 뭐 다 내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 그냥 전 저 있는 그대로 할게요. 제가 뭐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건데 나쁘게 안 하잖아요.
먹방 전문입니다. 방송하다 보면 마냥 착하게만도 못할 거예요. 본인이 해봐도. 빈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좀 물이 많어. 또 재도전해봐야지. 지금 세 번째 만들어 보는 거라 이제 네 번째 때 완벽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깃밥이요? 없어요. 여기 해물 많다. 내가 이거 껍데기가 다 버려가지고 버리자. 소라도 있었는데 분명. 소라 어디 있지? 소라도 있었거든요. 소라가 안 보이네. 이거 먹고 또 먹방하는 건가요? 아니요. 두번 먹진 않아요. 해물은 맛도 별로. 왜요? 쪽파. 쪽파예요. 새우도 있어요. 새우도 많이 들어있어. 새우도 있고, 그냥 전복도 있고, 맛있는 건 맛있어요. 전복 내장도 있고. 전복 내장. 미더덕 오만둥이 둘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더덕이 오만둥이일 거예요, 거의. 미더덕은 솔직히 음식에 넣으면 별로 그 향, 맛, 국물 맛만 나지 씹히는 그거는 덜해, 오만둥이보다. 우왕님은 모든 음식을 다 매운 것만 드세요? 뭐, 막 무조건 엄청 매운 것만 먹는 건 아닌데 빨간 건 있잖아요. 빨간 거. 빨간 거는 무조건 몇개 먹어요. 그게 매울라면 매운맛이 있어야지. 빨간데 애매하게 매울랑 말랑 하잖아? 그러면 그게 먹는 건지, 나는 건지. 소라. 아이영님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 좀 부탁드려요. 술은 패스. 술은 혼자 먹을게요. 혼자 먹겠어. 팬카파면 한입 주나? 그럼요. 팬카 옆에 있으세요. 지금부터 봐요. 많이 꽤 했으니까. 근데 나도 그런 거 있어. 딱쭉 이어서 보는 거 좋아해. 안 보고 참고 있다가. 날김으로 주고 아, 우리 썸님이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수요? 나도 모르겠어. 뭐지? 보시는 분들 왜 많으신 거죠? 이 조개 관자가 맛있는 거거든요. 요거. 요거를. 드라마. 근데 되게 슬퍼해요. 나는 엄마가 내 곁에 없다는 거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엄마가 나중에 머문 날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되게 못살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해물 먹방,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조개뼈를 다, 껍질을 다 제거해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지금 하디스 아닌데. 응? 이것도 하디스예요? 뭐지? 모바일로 하디스인 줄 알았는데.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하디쇼에 올려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가리비를 제일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죠? 그 껍질만 커가지고 이렇게 다 뺐어. 하디쇼 감사합니다. 소진님 뭐라는 거야? 미더덕은 식감으로 먹는 거죠? 28살은 엄마 찾으면 안 되나?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맛이 이상해. 나이를 먹어도 엄마 참 당연하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당연하지. 우리는 50살이 돼도 엄마한테 애기인데. 저 28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콩나물은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콩나물을 익히고서 비비기 어려우면, 왜냐면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려면 먼저 익히는 게 낫고 숨을 죽인 다음에 비벼주는 게 낫고, 뭐 양을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할 거면 마지막에 넣는 게 낫죠. 아 맵다. 욕하는 놈 누구냐? 숙주는 별로일 것 같은데? 숙주는 콩나물만큼 살아있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게 진짜 맵게 했어요. 밥 안 먹어요. 밥은 이따가 저 혼자 먹을게요. 방송 끝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고백 부부 보면서. 숙주는 샤브샤브나 아니면은 진짜 그 나물 그대로 양념 없이 소금 그 정도로, 아니면 버터. 다음에는 무슨 요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요리 있나요? 전복 새우.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그냥 넣고 육수만 넣어서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말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것도 말고. 난 스티커 안 사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별풍선도 못 봤는데. 여러분, 나 별풍선 오늘 몇 개 받는지 알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별풍선 12개 받았어요. 12개. 대단하죠. 밀폐용납에도 솔직히 쉬워. 아니 부대찌개나 밀폐용납에는 그냥 재료 손질해서 넣고 끓이면 되는 거잖아요. 믿어라. 채팅 한 번만 더 치면 블랙이다. 학교 가려면 얼른 자와. 저 불닭볶음면 먹어요. 아 뭐가 자꾸 오는데 신경질나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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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누구야? 아무것도 없구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래요. 왜 저래? 요호. 치킨 만들어서 먹기? 근데 그만한 재료가 있나? 냄비가 큰 게 없어서 문제야. 그 웍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중국집에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에이, 보쌈도 쉽다, 솔직히. 보쌈도 그냥 좋다는 재료 넣고 삶기만 하면 되잖아. 어려운 음식이 없구나, 세상에. 아, 다 흐른다. 회 뜨는 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보쌈은 진짜 쉬워요, 여러분. 보쌈 맛있게 먹을걸? 보쌈 해보면? 귀찮으면 시켜먹지만. 아, 솔직히 그 따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시켜먹는 거지. 보쌈 자체만 먹는다 하면. 어! 우리 달나라 공주님이 100점을! 10개물어 주고 싶어. 100점을! 우리 달나라 공주님 100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 좀 줄어들긴 했어요. 고맙습니다. 족발도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 달나라 공주님 고맙습니다. 귀찮지. 근데 막상 하면 별로 안 귀찮고 재밌을걸요? 족발은 오래 걸리더라고. 족발은 삶은 물 또 삶고 또 삶고 국물 계속 쓰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족발집에서 물 갈고 족발 한번 삶고 그거보다 그 물을 다시 또 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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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그때 더 맛있는 거래요. 라면이요? 5개인가? 밥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전화탕 라면 먹으면 밥 말아먹는 스타일. 물이 좀 많아. 전부 좀 더 넣었어야 돼. 근데 딱 좋아요. 뭔가 국물기도 있으면서. 이런 데다가 이제 라면 삶아서 넣으면 맛있는데. 작두콩차. 물 하루에요? 밥 먹을 때 이거 한 병씩 먹죠? 그러면 세 끼 먹으면 세 병 먹는 거고. 저는 물을 안 먹으면 음식을 너무 오래 씹거든요. 제가 옛날에 먹는 게 진짜 느렸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빨리 먹고 물이랑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진 거야. 우리 알케이님 고맙습니다. 우동사리가 딱 아니야. 나는 라면사리가 맛있더라고요. 그 양념이 딱 배면서. 근데 요즘은 5개 못 먹을 것 같아. 먹으려면 진짜 옛날에 한창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많이 드세요. 오늘 나는 술 안 먹어야지. 많이 먹는 게 미친 건 아니죠. 맛있는데 어떡해. 어, 여기 엄청 조그만한 조개가 붙어 있어. 엄청 찌꺼 아니구나. 뭐지? 아.
17살입니다. 인터넷에 수저 쳐보세요. 이거 되게 흔해. 나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 밥은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술 먹방을 못해서 방송 끄고 혼자 볶아 먹을게요. 술 먹방은 일주일에 두 번만 하기로 했어요. 유튜브 댓글이요? 악플이 너무 많아서. 그 악플은 나만 보는 거면 괜찮은데, 이렇게 방송에서. 근데 거기는 내 가족들도 가는 곳이고 내 어린 조카들도 보는 곳인데, 특히 엄마나 아빠가 댓글 보면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초등학생들인데, 심한 댓글 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냥 논리 있는 악플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쌍욕, 쌍욕 그런 거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았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유튜브를 보시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있는 건가? 가리비? 뭐야, 공갈이잖아. 거의 유튜브는 초등학생들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악플 단 사람 초등학생도 되게 많아. 초등학생들이 아주 넘쳐나요. 그 사이가 어떤 사이죠?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다. 이게 걔 그 내장 그 살이 흘러내려서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동안 방송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술 먹방을 자주 해서 안 보인 걸 거예요.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소주를 같이 못 먹는 게 참 한이요. 뭐라는 거야?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그럼 먹고 살 음식이 없지. 채식주의자세요? 식물도 아파해. 아, 네, 사회자님, 뭐. 세상스럽기는. 5초 뒤에 두 분님 나갑니다. 저 사람은 나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아. 그냥 방송 하나하나 가리비. 아, 매워. 울 키다리 아저씨. 어쨌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형 강원 감사합니다. 근데 내심 바람돼 속으로. 야, 술 먹방 명분이다 이러고 썼으면 내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술 먹방 이런 그림이 되는데. 그쵸? 원래 사이다님이에요, 아이디가.
고맙습니다. 와, 어느덧 어느덧 없어지고 있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가리비. 거의 가리비가 그거야. 주 그거예요. 해물을 사고서 가리비를 추가로 더 샀어. 안 돼요, 소주. 명분 있지 않으나 약속한 대로. 아니, 저는 남자들 스타일은 아닐걸요. 몇방 나가죠? 아. 아! 근데 혼자 유튜브에서 막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 설치하고 먹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심심할 것 같아. 나처럼 이렇게 대답 안 하고 그냥 혼자 맛있다. 아, 고기 딱딱해. 여기는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나? 어느덧 벌써 다 먹었네. 가리비를 한번 찾아볼까? 가리비 쇼옹 찾았다. 콩나물과 함께 호로록. 아삭아삭 아삭아삭.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거 우왕이 만든 거.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한번 혼자 찍어보고 싶어서. 어디 가면 방송하기는 좀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해물 사는데 18,000원. 그러니까 해물 전복이랑 이것저것 섞어서 사는데 13,000원 나왔고, 그리고 이거 가리비만 5,000원치 사고. 근데 걔 꽃게는요 제가 있었어요, 전에 사둔 게. 그래가지고 꽃게 빼고, 꽃게까지 하면 꽃게가 한 1kg에 한 2만원, 3만원 하니까 훨씬 뛰어넘는데. 근데 굳이 이 꽃게 안 넣어도 되고 냉동 꽃게 넣어도 돼요. 절단 꽃게. 만드는 거 지금 방송국에 있을 건데, 근데 유튜브에 올릴게요. 맞아,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대요. 먹는 것만 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른 데보다 싸겠죠? 네, 뭐 시장만 싸, 시장만. 저는 시장 매니아예요. 시장 사람들이 나 맨날 보인다고. 갖고 쟤 맨날 장 보나. 무서워. 치아 나갈까봐. 아, 진짜. 장보기 야방,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히면 좀 그렇잖아. 여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특히 주말에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다 놀러오는 사람들이 회사하고 뭐 사러 오거든요. 제 얼굴이 뭐 가면입니까? 막 축하면 막 이렇게 슉슉하면 바뀌게. 님들이 내 얼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때그때 막 달라 보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를 만약에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거 너구나 하겠는데. 우리 그렇잖아, 원래 별로 안 친했던 한번 봤어서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이런 거.
그런 느낌이시죠? 두 분님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왜 요즘 인사도 안 해주고, 어? 나 어제 빼빼로까지 선물해줬구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어요? 네, 몇 번을 말을 거는데. 옛날에 필러를 하고, 근데 필러가 다 빠졌나 모르겠다. 그리고, 속눈썹 연장도 하고, 아, 나 참말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 이러다 온데. 요거 빼고. 와, 진짜. 근데 아직도 많아요. 배불러, 조금. 은근. 속눈썹 연장이요?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관리를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공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잘 가요. 아, 두 분님은 원래 내 방송 요즘 떠나는 것 같았어. 근데 내가 어제 뭐야 빼빼로 보내서 그래서 그런가. 잘 가요. 슬프지만 그만 우리 행복했어요. 추억이 참 많았어요. 안녕. 쿨하게 가라. 그 괜히 두 분님 신경 쓰면서 맘고생 하느니 떠났는지 뭐 왜 그러는지 나 혼자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꿈도 나오고 막 꿈에도 나오고 그러느니 차라리 저렇게 말아주는 게 난 좋아. 마음 편해 이제. 그동안 두 분님한테 사랑 엄청 많이 받았지. 나는 아직도 한방님한테도 아직도 고마워요. 떠난 팬들도 아직도 고마운 사람 진짜 많아. 난 계속 고마워. 다만 잊혀질 뿐이지. 항상 고마워하고 있죠. 일단 이름 우유미. 일단 이름 우유미. 사케님은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그럼 나한테 많이 사랑 준, 많이 응원해 준, 절대 못 잊지. 절대 못 잊어요. 한방님도, 한방님이 사람은 다 떠나는 거야 원래. 그 있는 게 그 뭐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떠났지. 뭐 연애하다가 또 질려서 헤어지고 이런 것처럼 나도 질리지. 근데 뭐 다시 좋은 사람들이 와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방님은 진짜 많이 도와줬어. 두 분님도 그렇지만 뭐 갔다는 거에 대해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님 이거 명분인가요? 이거 술 먹방 명분인가요? 아, 이거 먹다가 이빨 깨지는 거 아니겠지? 여기 살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입안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명분이 있으면 먹는다고 했잖아요. 뭐 뻔말해요. 그래서 명분이야 물어본 거잖아. 아까 사회자님이 명분이라고 안 해서. 근데 아, 나 근데 나 그럼 나 혼자 먹으면 돼요? 그냥 심심할 뿐이지. 뭐가 말투가 아줌마스러워져요. 원래 말투가 이렇구만. 내가 아줌마도 아닌데. 왜 화를 내요? 분노 조절이 있어서요.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뭐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뭐 한 지 얼마 됐다고 내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식 뜬뜨뜬 한 것만으로 아줌마가 되냐? 술 떨면 소리 하고서. 아유. 강만님은 왜 말이 없어? 님들 먹어도 먹어도 안 주는 것 같아. 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뭐 직장에 처음 들어가 안녕하세요 이렇겠지. 나중에 짬이 막 10년 돼. 어 야 왔냐? 이렇게 안 되겠냐? 편하게 하는 거지 편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줌마 이해해 봐. 뭐라는 거야? 애 있다고 아줌마면 50살 결혼 안 하면 나가씨 인정어 인정. 뭐래 바보 인정 어 인정. 초딩 인정 어 인정. 초등학생. 오늘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많네요. 너네 사춘기 왔니? 아 유부가 뭐 어때서? 꼭 결혼 못하는 애들이 저런 소리라네. 장가는 가겄냐? 어 믿어도 맛있네. 미더덕은 뱉어야 되고 오만둥이는 씹어서 넘어가는 거고. 내년에 아 저 28인데요? 내년에 29. 급식은 나가라. 누나가 보내준다. 한 번만 더 너희 방식대로 떠들어라. 철없는 소리 그만해라 진짜. 어? 나가라 그냥 보내주세요. 저 이상한 애들 좀. 학교 가거라. 부모님 걱정하신다. 늦잠 자면 내비소지빌이 뭐야? 기억도 안 나. 아니에요. 일반인이죠? 미더덕이지.
아니, 오만둥이랑 미더덕 차이 아세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미더덕은 안 씹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미더덕 익히면 다 터져서 없어요. 뭐라 해야 되지? 이건 형태가 남아있잖아. 근데 미더덕은 터져버려.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아마 이거야. 오만둥이가 씹는 맛이 더 맛있고, 미더덕은 솔직히 국물 맛내는 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안 나왔다고! 네이버 쳐봐요! 뭘 숨겨. 그 프로가 아니라고. 뭘 다 봤어요. 쳐보라고. 나왔으면은 내가 안녕하세요 나왔으면 내가 억 준다, 억. 징그러워요? 야, 여기는 심지어 먹고 싶긴 한데 여기 살이 많긴 하거든요? 심지어 너무 딱딱해서. 고기지 마슈. 무서워. 안 할래. 개같이 지서 채팅을 뽑아도 치면 아시죠? 2년 안 됐고 방송한 지 2년 좀 넘었어요. 5개월도 안 됐어요. 이건 거의 특대 수준이죠. 특대 수준. 신혼 아니에요. 신혼 언제까지 신혼이어야 돼? 제발. 나 그 소리 좀 듣기 싫어요. 방송 출연료는 원래 없어. 거의 얼마 안 돼요. 연예인들이나 뭐 많이 받지. 여러분 이거 후라이팬이에요. 아침에 일을 왜 가요 제가? 저 일 안 해요. 닉네임 좀 바꿔라. 응? 두려워 죽겠다. 몇 살이냐? 추접스럽게 먹는데. 이게 그냥 그거예요. 수댕 팬? 볶음 팬 이런 거? 월세를 왜 냅니까? 전세 달지. 살아도. 우리 집 전세예요. 자가는 아니지만.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너보다는 잘 벌어. 전세를 내가 왜 얻니? 내 돈으로. 크면 알게 된단다. 응? 너 부모님이랑 사시는 집 너가 집세 냈니? 밥 안 볶을 거예요. 아니,
입에다 쏴줄게. 야, 나 결혼했거든? 어? 내가 부모님 등골 왜, 뭐 하고, 집에서 뭐 하는데. 진짜 무식하네. 한 달에 230 받는다고요? 그럼 내가 더잘 버는데? 그럼 됐지? 집에 있어도 되지? 한 번만 더 어그로 끄면 블랙 해주세요. 230이 많은 줄 알았나? 많긴 많지. 그냥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별풍선 쏘신 여러분은 호구 취급하시는데요? 근데 어떡하지? 나는 사업도 하는데 방송으로 돈 버는 거 아닌데 나 하루에 100개 못 받을 때도 많아. 나 호구 뭐 호구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분들 별풍선 뺏고 그러지 않아. 잘 가. 잘 가, 중딩. 중딩인가 고등학생일까요? 어쨌든 급식은 급식이겠죠? 안녕. 닉네임 좀 바꾸고 부모님이 보시면 부끄럽겠다야. 잘 가. 입에다 싸줄게가 뭐야? 아니, 성인인데 저런 거 달고 결혼한다는 거. 내가 볼땐 미성년자인 것 같아. 왜냐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먹었네요. 아, 콩나물을 조금 남겼어야 되는데. 230 많이 버는 거긴 하죠. 사실 저도 230못 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뭐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이고, 무조건 부모님 사는 걸로 보이고, 무조건 월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기지, 애기. 아니요, 새우는 마무리요. 아껴놓고 있었어요. 소라 맛있어. 소라는 딱두 개만 샀어요. 소라는 많이 안 좋아해요. 저는 맛있는 거 먼저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걸또 끝에 먹어. 해물찜 영업 성공! 뭐 옮겨? 직접 한다고 해요.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매운 거 먹으면 더막 코가 막 그래서 봐요. 하이하이 진수형 잘 계시나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나밥 말아 먹을 건데. 죄송한데 고백 부분 보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먹고 싶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 본인한테 나한테 하지 말고. 밥 말고 계란 휘휘 저어 먹으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요? 님들 나 방송 끝나고 밥 넣어서 술 한잔 할 건데 혼자. 원래 같이 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초호치님 그만 물어보세요. 뭐 궁금해? 관심 있어요? 계속 물어봐 아까부터.
그 나는 나에 대한 것만 궁금해졌으면 좋겠어. 너무 많은 걸 이렇게 그 저에 대해서만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